자, 이번에는 연하 신랑과 결혼을 앞둔 안선영 씨가 선택한 곡을 자, 들어볼까요? 아, 버블팝. 자, 현아의 버블팝에 올라주셨어요. 아, 안선영 씨 보면은 약간 현아 씨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좋죠. 그분 닮았다고 하면. 그리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그 연하남일인데 내가 나가서 리듬 속에 그 춤을 출 순 없잖아요. 그건 오빠들이 있을 때 부르는 거고. 그럼 저기 잠깐만. 40대 이상 아저씨들한테 뭐. 아니, 다 선곡이 틀려요. 30대 후반이면 우리랑 있다. 처음에 사연 있어 보이게 슬픈 인연 하나 불러요. 남이의 슬픈 인연을 끈적하게 불러요. 한 명을 딱 이렇게 찝어서 그런 아저씨의 반응. 아저씨 그렇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고 딱 반전으로 이제 예, 리듬 속에 그 춤을 두두두두두두두 뚱뚱. 그래서 뛰어나 문 열고 나오는 걸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또... 오빠들이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아저씨들 골뱅이. 뭐 먹다가 막 야, 막 제 밥이라도 줘라 막 이러면서. 그만 30대 초반? 이제 연하남. 그래서, 연하남으로 가면 이제 이런 버블팝 같은 너무 최신곡 뭐, 이름이 뭐예요? 네, 뭐 저도 이거는 누구나 부르기 때문에 비교돼요. 이름이 뭐예요? 회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? 회장님이랑 계실 때는 이제 펄시스터즈 가죠. 커피 한 잔. 그래, 그거 좋아. 네,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것도 좋아요. 회장님 찝어드리는 거예요. 그때 오늘 때를 기다려봐라. 아무것도 아니니까 좋아해, 그분들은. 그리고 가까이 가면 사람 되게 좋아하세요. 네, 다 레퍼토리가 달라요. 맞아, 맞아. 네. 사실 이제 결혼도 네. 하시고 네. 지금 연애 못해서 힘들어하는 좀 솔로들에게 약간 연애 멘토로서 한마디 해주세요.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바라는 이상형보다는 내가 너무 싫은 세 가지 죽어도 얘, 이건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 사람은 다 좋게 좋게 대하세요. 인연이란 건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조금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해서 팩거리고 그게 20대가 영원하지 않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주변 사람과 널리 두루 다 잘 지내다 보면 같은 얘기야. 알아서 좋은 인연이 좋아. 네. 근데 이렇게 항상 나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왜 여자 연예인의 한해 되는 게 좀 불만이에요. 왜냐면 남자가 30대 그쵸, 후반 맞아요. 40대가 돼도 20대 만나는 건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나이가 있고 자기 관리 잘하고 능력을 쌓은 여자가 연하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밝히거나 문란하거나 아니면 뭐 까졌다 이런 식의 취급은 좀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아 완전히 페미니스트예요. 아, 난 너무 좋아요.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, 왜? 애써주십시오. 왜 그러시나요?